네, 이렇게 보셨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모두 제기되는 현안마다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후보들의 치열한 신경전은 주도권 토론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은 제주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김한규 의원의 지역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남에 20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제주에는 6.7평 작은 방 또는 집에서 사는 후보, 제주 말을 모르는, 제주의 풍속을 모르는 후보, 과연 우리 제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지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서늘 집에 저는 어머님 댁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항암 수술을 하셔서 제가 모시고 있어서 집을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과 지역 현안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김승욱 후보에게 하수 처리 시설 현황에 대해 잘 모르면서 신도시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고, 네, 김승욱 후보는 지금 어디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는지를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이게 동부 지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관련 문제 제기를 하시는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녹색정의당 강순화 후보는 김승욱 후보에게 환경단체의 기후위기 정책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만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7명의 총선, 제주에 있는 총선 후보 중에서 단 3명 국민의힘 후보들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탈의 기후위기 행동 부분에 문의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했는데 누락을 시켰어요. 이거는 팩트를 정확히 좀 파악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3명의 후보들은 제2공항 추진과 환경분담금 도입 방안, 재정 자립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